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크리스마스 엽서 자주 올려드려서 너무 좋고요. 아, 올려드릴 때마다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크리스마스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장식 볼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도 빠지면 서운할 듯하여서 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안에도 꿀팁이 숨어 있으니까요.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장식 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한 종이는요. 틴토레토 250g짜리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물감으로 이 물감으로 테두리만 이렇게 미리 해두었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식 볼을 그릴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사실 이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필로 해드릴까요? 유적 볼 있죠? 이것은 그냥 원 안에 양쪽에 좀 이렇게 맞게 반에 점을 찍어주신 후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칸이 정도가 되도록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하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 둘, 셋이 되었죠? 뭐, 이 간격은 좀 좁으셔도 되고요. 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장식의 위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해주실 거고요. 물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끈으로만 이렇게 장식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그냥 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칠을 해주시고, 장식의 링에 이렇게 달아준 겁니다. 이것만 살짝 그려줄 건데요. 위에 것만. 이거는 좀 많이 해보셔서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려도 될것 같아서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간을 사용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손 코팅지예요. 이게 지금 흰색이 바탕이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뭘로 보여드려야 좋을까요? 이것도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손 코팅지에 그려서 원 크기만큼을 칼로 오려내 줍니다. 그러면 손 코팅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로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손 코팅지에 네임펜으로 그려주고 나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를 잘라내면 이렇게 또 안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리하여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두세요. 이렇게 붙여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그릴 종이 이렇게 대주시고요. 맨 왼쪽 볼부터 해볼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서 이거를 미리 그려두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기가 좀 편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성펜으로 해주었습니다. 드로잉펜으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얘가 스티커가 좀몇번좀 반복해서 투명 필름지 위에만 잘 붙여주시면 좀몇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점을 이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중앙에 먼저 스케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칸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둘, 세칸 정도. 이거를 좀 작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붓이라고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좀 칸을 나누어서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쉬워요. 이 다음부터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둥근 붓 2호 정도를 쓰시면 돼요. 이것으로 해서 색깔은 벤다이크 브라운
150, 125번이에요. 이거는 사쿠라 코이 고체 물감 중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샵 125번. 물의 농도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연하게 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살짝 골드 색깔이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 파레트에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그대로, 스티커 라인 그대로 그 칸에, 아까 나눠줬던 칸에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잠시만요. 크게 보이게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살짝만 진하게 하셔서 아래쪽과 위쪽을 약간 진하게 해서 볼륨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정중앙은 좀 밝게 해줄 거예요. 사이드는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칸을 건너서 이쪽에는 금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줄 거거든요. 한 칸을 건너서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살짝 진하게 해서 아래쪽과 위쪽으로 어두운 색을 해줍니다. 제가 원래 했던 것보다는 지금 영상에서 좀잘 보이시라고 살짝 진하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앙 부분에만 살짝 가장 밝도록 살짝 티슈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칸 건너서 옆쪽을 또 칠해줍니다.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위와 아래쪽만 살짝 진하게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해주시고 아래쪽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중앙에만 살짝 티슈로 찍어줍니다. 그럼 살짝 밝아졌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바깥쪽에 또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때 이 스티커 부분이 외곽 쪽이잖아요. 이쪽에는 좀 신경 써서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티커를 제거하고 난 후에 형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줍니다. 바깥쪽에 좀 깔끔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짝만 진하게 하셔서 사이드 쪽에 어둡게 해줍니다. 이때 하시고 나셔서 이쪽에 좀뭐 미리 말라갖고 얼룩이 졌다 그러면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정중앙 쪽에만 살짝 이렇게 티슈로 찍어서 밝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금색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넣어줄 거예요. 잠시만요. 물이 살짝 튀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중앙에 흰색이 있는 쪽 라인에만 테두리를 넣어서 금색 띠를 둘러줍니다. 보시고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뭐 화사하고 반짝이 볼도 많고 색색의 원색으로 된 볼들도 많은데요. 약간 좀 고급진 아무래도 좀 금색이 들어가면 좀 고급져 보이잖아요. 금색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더 편해서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도 편하신 방향으로 종이를 돌려가면서 쓰셔야 좀 자연스럽게 패턴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선을 그을 때 금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주세요. 바깥쪽에는 스티커가 되어져 있고 또 안쪽에는 미리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시면 정말 쉽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가 아니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군 하실 거예요.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를 이제 말려주세요. 그래서 말려주신 다음에 스티커를 제거를 해볼게요. 짠! 볼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거 한번 해볼게요. 위치는 뭐 구조대님들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에 원래 했던 것보다는 좀더 가운데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가운데에 붙어져 있던 것을 뗀 후에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걸 버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색칠할 때 편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딱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좀더 작업하시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상은 역시 같은 색깔로 해줍니다. 125번이었죠. 샵 125번. 이거는 이볼 안에 나무를 그려줄, 나뭇잎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먼저 연한 색상으로 외곽 사이드를 둘러주세요. 이쪽 부분에 스티커가 또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도 둘러주시고요. 사이드 외곽 쪽에 스티커를 제거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도록 신경을 써서 외곽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면을 이용해서 안쪽에 경계를 풀어줍니다. 그럼 정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밝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경계를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정 가운데만 살짝 찍어주시고요. 아래쪽에
같은 색상으로 진하게 하셔서 반사광 부분을 제외한 살짝 윗부분으로 올려서 해줍니다. 반사광 부분이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미각에 신경을 더 써서 마르면 좀 밝아지기 때문에 색을 이렇게 칠해주신 후에 다시 물만을 이용해서 경계가 있는 곳은 살짝씩 경계를 풀어줍니다. 아이고, 손이 건조해가지고요. 부시면 손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짝 좀더 진하게 해서 볼이 겹쳐서 있는 부분을 살짝만 더 어둡게 해줍니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실 텐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몇번 영상 반복해 보시고 시도를 해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먼저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말려주셨으면 이제 스티커를 제거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그 위쪽에 있는 원자리까지도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안에 잎을 그려 넣어 볼게요. 붓은 좀 얇은 거쓸 건데요. 지금 있는 건 이제 화홍붓, 이것도 2호예요. 조금 더 얇아요. 아까 거보다. 그래서, 브라운 계열 뭐 어떤 거든 괜찮으세요. 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94번입니다. 사쿠라코이 48색 고체 물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몇번 이제 그려 보셨을 텐데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줄기를 먼저 넣어줍니다. 좀뭐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내 카드니까요. 어쨌든 줄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하시는 녹색 계열로 뭐 섞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색상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컬러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붓끝을 최대한 세워서 붓끝이 뾰족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 잎 하나하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 샘플을 했던 색과는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줄기에 그냥 쭉쭉쭉 선을 그어서 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중간에 이쪽에 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살짝 덜 넣고요. 열매를 넣을 거거든요. 그 열매 위치를 미리 스케치를 해서 그 안을 또 비워주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냥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이쪽에도 열매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열매를 여기와 여기 이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붉은색 022번 크림슨 레이크 색으로 아주 뭐 맑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원하시는 레드 계열을
한두 가지 전도 같이 함께 믹스를 해주셔서 써주셔도 돼요. 원을 먼저 그려주신 후에 가장 밝은 곳을 동그랗게 남겨둡니다. 마치 빛을 받아서 밝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만을 이용해서 끝에만 살짝 걷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붓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 물만 살짝 젖어 있는 붓으로 이렇게 반사광 부분을 지워줍니다. 흡수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빤 붓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물감을 빨아들여서 반사광이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해주고 밝은 부분을 원하는 곳에 위치해 두신 후에 붓을 또 깨끗이 제거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반사광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귀엽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어두운 부분을 해주긴 했는데 좀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서 볼 부분에 마르고 나니까 지금 살짝 밝아져서요. 저 아래쪽에만 살짝 더 완전히 마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잘하셔서 완성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물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거는 하고자 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좀더 저는 지금 어둡게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고요. 꼭안 해주실 분들은 다시 위에 안 올리셔도 되지만 저처럼 좀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마른 후에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만을 활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볼을 또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물을 대서 이걸 완전히 말려온 거고요. 이쪽에 스티커를 다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을 완성하신 분들은 완성을 하시고 나면 완전히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스티커를 붙여야 하니까. 이렇게 위치에 아까 이 위치 있죠? 이것과 이것을 잘 맞추어서 살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쪽 볼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색상은 아까와 같고요. 이렇게 하셔서 맨 위에는 브라운색 이렇게 해주시고 양 사이드로 살짝만 어둡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때부터는 붓을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중간중간에 자꾸 빨아 쓰시는 것보다는 붓을 두 개를 드셔서 금색하는 것과 금색을 이용하는 붓과 물감을 이용하는 붓을 따로 두시는 게더 좋아요. 라인을 아주 살짝 떼놓고 간격을 아주 살짝 떼놓고요. 보시면 살짝 떼놓고 또 이렇게 라인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건 그리시기 나름이에요.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고 또 브라운색을 이용해서 또 간격을 살짝 떼어놓고요. 이렇게 또 이어주시고요. 이때부터는 살짝 두껍게 내려와 줍니다. 저는 하나의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외곽 쪽을 살짝 진하게 해주시고요. 물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넓게 그라데이션 해주신 후에 정 가운데 부분만 살짝 찍어줍니다. 아까 이것을 하는 맨 처음에 볼 그렸던 것과 방법은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서 해줍니다. 빨리 돌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천천히 영상 틀어놓고 보고 하시면 누구든지 다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금 색깔을 이용해서 얇게 또는 두껍게 계속 그려줍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너무 색이 진해지지 않도록 처음에 했던 색과 밸런스를 맞춰 가시면서 물 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간격을 살짝씩 뜨신 후에 해줍니다. 너무 어둡게 되면 색깔이 좀 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어둡게 된 부분들은 물만을 이용해서 깨끗이 붓을 빨아주신 후에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중간에 원래 속도 조절을 좀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더빙으로 목소리를 넣고 있는데요.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지금. 어쨌든 금색과 브라운색을 번갈아서 해주시고요. 너무 얇은 면만 있으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는 좀 두껍게 넣어줬어요. 천천히 천천히 위에 부분은 얇게 해주고 아랫부분은 좀 넓게 해서 간격 조절을 해줍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간격을 넓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얇고 두껍게 저는 이쪽 패턴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를 가지고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패턴으로 예를 들어서 두껍게나 얇게 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단지 외곽 쪽 부분에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났을 때이 원형의 모양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사이드 부분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곽 부분에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색상을 넣어주어서 전체적으로 이 구가 볼륨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외곽 사이드 쪽에는 살짝 더 어둡게 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쪽에도 다 이렇게 칠을 다 해주시고 나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살짝 묻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쪽 흰 부분에 보시면 띄엄띄엄 이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흰색에 그린 거기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것만 살짝 아까 썼던 그 색깔로 연결을 해주신 후에 살짝만 색을 넣어서 안쪽으로 당겨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이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진하게 넣지 마시고요. 아주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색이 좀 들어갔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드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볼은 다 끝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반짝이를 이용해서 찍어만 주시면 되고요. 볼 윗부분 있죠? 그것만 살짝 해볼게요. 연한 회색을 만드셔서요. 위쪽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띄엄띄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쉽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도 똑같이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칸을 이어서 해줍니다. 이쪽에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묶을 수 있는 고리 있잖아요. 그 고리를 그냥 원으로 살짝 이렇게 원만 만들어 주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고리 이쪽에도 고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드로잉펜을 이용해서 두개 줄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어쨌든 하시고 싶은 방향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묶은 것처럼 이렇게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손 가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묶은 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얇은 드로잉펜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데 제가 지금 얇은 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끈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반짝이를 이용해서 반짝이를 하실 때 갑자기 뽁 하고 뿜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소량이 나올 수 있도록 깨끗이 주변 입구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원하는 쪽으로 꼭꼭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너무 세게 누르시면 꼭 하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커질 수 있어서요. 근데 커져도 바로 묻은 것은 티슈로 지우면 지워지기 때문에요. 너무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뻐졌죠? 역시 반짝이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꼽고 라인을 따라서 금색을 칠한 라인을 따라서 꼭꼭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요. 좀 굵게 한 것은 너무 또 얇게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쪽은 좀 크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큰 쪽은 위아래 이렇게 사이드 간격을 두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짠! 약간 모노톤으로 깔끔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만 써주면 되죠. 처음에 썼던 것은 제가 은색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았고요. 이것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블랙이에요. 두 가지 느낌을 한번 보시라고 이번엔 검정으로 한번 써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연색으로 은은하게 글씨를 써준 거고요. 이건 좀 깔끔하게 블랙으로 써보았어요. 좀 멀리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와, 블링블링 예쁘죠? 좀 깔끔하기도 하면서요. 약간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색깔 패턴은 이건 좀 물감의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좀 걸쭉하게 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그냥 수채화 느낌으로 연하게 해서 해본 거예요. 네, 꽃, 잎사귀 들어간 부분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이렇게 블링블링 금색과 약간 모노톤 빛이 나는 자연스럽고 예쁜 그리고 깔끔한 크리스마스 엽서를 또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볼 지금 이건 일부 편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다음 볼도 하나 준비를 더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볼 2부 편이 될것 같아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감, 딸랑딸랑 벨까지 부탁드리고요. 사랑한다는 댓글 써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따쟁이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